준비되셨나요? 퀴즈를 낼 겁니다. 이 퀴즈를 이미 아는 분들은 미리 답을 말하지 마시고 이 퀴즈를 모르는 분들만 푸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대체 신학에 관한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죠. 누룩을 약간만 넣어도 반죽 전체를 발효시킬 수 있는 것처럼. 대체 신약도 약간만 넣으면 모든 것에 스며들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을 몇점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들이 누구의 모습인지 맞춰보거나 이중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오케이. 아... 이중 누가 나폴레옹일까요? 네 명의 화가가 각각 이 그림을 그렸는데 닮은 점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우측의 남자는 좌측의 나폴레옹 그림을 그린 화가지요.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 화가가 그렸고, 이 그림은 이 화가가 그렸고, 이 그림은 이 화가가, 그렸고, 이 그림은 이 화가가 그렸죠. 이중 나폴레옹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보고, 나폴레옹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에 나폴레옹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자신들의 형상대로 그리려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이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올때 엄청난 미혹이 임할 겁니다. 이 그림들 중 나폴레옹은 없죠. 각기 다른 화가가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용해 그렸습니다. 그런데 대체 신학은 아주 더러운 거울이죠. 그래서 한국 예수, 멕시코 예수, 흑인 예수, 백인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중 무엇도 예수와의 모습이 아니죠. 진짜 예수와의 그림을 하나라도 본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예수와를 우리 형상대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자, 이제 다음 이미지를 보면서 이 모든 일의 시초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대부분 아실 텐데, 소크라테스는 주전 469년부터 399년까지 살았고 플라톤의 스승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주전 428년부터 348년까지 살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전 384년부터 322년까지 살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의 모든 영토를 정복한 왕으로, 주전 356년부터 323년까지 살았죠. 그 다음 한우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오는데, 주전 215년부터 163년까지 살았습니다. 헬라 시리아 왕국을 다스렸죠. 그리고 주전 106년부터 43년까지 살았던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을 살펴보죠.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전 63년부터 주후 23년까지 살았죠. 메시아가 태어나셨을 때는 약 70세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으시기 7년 전쯤에 죽었죠. 이 사람은 지리학자, 역사학자,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쓴 저서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볼수 있죠. 2000년 전 지리학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관해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작은 세상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은 광범위한 여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주전 44년 21살에 로마로 이주했고 로마에서 머물며 공부하고 글을 썼죠. 가장 유명한 저서로는 17권으로 구성된 지리지가 있습니다. 당대에 알려진 세계 여러 지역의 인물과 장소에 관해 서술하는 책이죠. 이제 다음 이미지를 집중해서 보면. 대부분 이 지도를 아실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튀르키예죠. 노란색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영토인데 다소라는 작은 도시가 있죠. 다소에 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누가 다소에서 살았죠? 사도 바울이 살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초록색 곧 갈라디아라고 불렸던 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지역은 아시아라고 불렸죠. 대부분 아시아라고 하면 중국을 생각하는데 지도 좌측 상단 모퉁이부터 유럽이 아닌 아시아입니다. 다른 곳들도 보여드릴 텐데 그곳들에 관해 곧 다룰 겁니다. 그전에 스트라보니쓴 글을 보죠. 다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누가 산다고요? 바울이죠. 헬라 철학의 열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 열심이었다. 즉, 다소 사람들이 아주 똑똑했다는 거죠. 헬라 철학을 논할 때 어떤 도시가 생각나시나요?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2000년 전에 스트라본이 기록하길, 다소 사람들은 아테나와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해 학교와 철학 강의가 있는 모든 장소를 능가했다고 했죠. 2000년 전 그곳에는 대학이 가득했고, 다소에서 다루던 주요 주제는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죠. 믿어지시나요? 유대인 나비가 헬라 철학 학교에 다닌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보죠 우선 사도행전 2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이어서 사도행전 22장 27절을 보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잠시 생각해 보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한 개만 알죠. 다른 언어를 아는 미국인도 많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수 있죠. 그럼 바울은 어떤 언어로 말했을까요? 라틴어지요.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해서 히브리어와 아라모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알죠. 바울은 헬라어도 구사했습니다. 즉 바울은 네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했죠. 바울은 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또 말씀을 하나 더 보자면 말씀을 읽어 드릴 건데 노트에 적으셔도 됩니다. 이 지도도 같이 보셨으면 해요. 말씀을 읽을 때 지도를 따라서 살펴보세요.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에 있다가 키프로스로 갔고 다음에는 버가로 갔습니다. 지도에서 버가가 어디인지 보실 수 있죠.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두 곳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여기가 비시디아 지역이고 안디옥은 여기 있죠. 죠 노란색 부분이 아니라 이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시디아로 알려져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날은 일요일이 아니었죠. 바울은 안식일을 지켰고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토라와 하프타라를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메시아에 관해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바울이 버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제 이고니온에 있죠. 이고니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루스드라와 더베에 갔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법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있는 지역이 어디죠? 갈라디아입니다. 루가오니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회당에 헬라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죠. 신약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적혀 있다고 물을 수 있지만 그건 영어 단어죠. 그들은 모임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모임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그곳에 있던 헬라인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죠. 즉 유대인 성도와 유대인 비신자가 있고 이방인 성도와 이방인 비신자가 있는데 유대인 비신자가 이방인 비신자에게 가서 이방인 성도를 괴롭히라고 한 겁니다. 다들 이해되시나요?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방인 비신자와 유대인 비신자가 폭행을 시도하죠. 관리들과 함께 바울을 공격하고 굴러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알고 도망쳐서 루가오니아의 두 섬,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죠. 지도에서 루스드라를 볼수 있고 그 다음 더베로 갔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한 기적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먹히리라 하더라 시외 주피터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즉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트라와 더베로 갔고, 더베에서 갑자기 주피터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에 관해 무엇을 알수 있나요? 그들이 행성과 해와 달을 숭배한 것을 알수 있죠. 목성과 수성을 숭배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목성을 숭배할 만큼 모자랐던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숭배했죠. 이제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상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멍청하지 않고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냐고 했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행성을 숭배하는 일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달과 별을 숭배한 사람들이 누구이죠? 갈라디아인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죠. 여기 계신 많은 분이 약 1년 전에 저와 튀르키에 갔죠. 지도에 있는 7 교회 중서머나를 방문했고 들어와 곧 고대 트로이에 갔었습니다. 사람들이 큰 목마에 숨어 들어가 트로이 주민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우리는 이스탄불에 도착한 후 일곱 교회를 돌아다녔고, 네아폴리와 빌립보도 갔습니다. 빌립보서가 쓰인 곳이죠. 또 데살로니가도 갔고, 베리아도 지나갔고,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도 갔고, 모든 곳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지도를 함께 보세요. 그들이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대살로니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곳에 있었던 거죠.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대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주 연속 말씀을 강론했죠. 이어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베레아인에 관해 아시나요? 모든 이방인 크리스천은 베레아인이 똑똑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하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바울의 말이 참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성경을 따랐고, 베레아인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헤레아인은 이방인이 아니고 그곳에는 이방인이 없었습니다. 헤레아인은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말을 듣고 토라를 살펴보며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했죠. 헤레아인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헬라인은 히브리어를 몰랐고 그때는 기도한 성경도 없었습니다. 헤레아인은 토라와 타나크를 살펴보았죠. 헬라인은 히브리어를 모르니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지도를 보면 아테네가 베레아저 아래에 있죠. 정말 멋진 여정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우리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서 또 교회가 아니라 회당에서 변론했다고 나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예배자들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죠. 함께 회당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맞은편에 교회가 없었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어떤 철학자들도 바울이 매일 장터에 나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바울은 아테네에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아시나요? 다들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 분만 손을 드셨네요.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르시나요?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려드리죠. 아시는 분이 한 명뿐이네요. 일단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저는 아레오바고를 방문했습니다. 밤에 호텔 객실에서 찍은 아크로폴리스 사진입니다. 바로 옆에 아레오바고가 있죠. 바울은 저곳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옆에 이렇게 아레오바고가 있죠 저는 저곳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에피쿠로스 악파와 스토아 악파는 주전 300년경 같은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에피쿠로스 주의자는 행복해지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행복하길 원하시나요?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도 있을까요? 슬프지 않고 행복해지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슬플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늘 행복할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자신의 몸과 소유와 친구와 가족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수도원과 수녀원이 생겼죠. 헬라 철학에서 탄생한 겁니다.